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클래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소식은 롯데 컨텐츠를 준비했는데요. 이제 롯데 경기를 올 시즌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이걸 느꼈을 겁니다. 한동희가 바뀌었다. 한동희의 존재감이 지난해하고는 전혀 달라졌습니다. 물론 2020년과 2021년 연속으로 17개의 홈런을 때려내며 괜찮은 활약을 보여줬던 한동희지만 지금은 과거와 전혀 다른 리그의 지배자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한동희는 뭐가 바뀌어서 이렇게 잘하는 걸까요? 저희가 그 세 가지 이유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1번, 달라진 피지컬. 혹시 중계방송에서 올해 한동희의 몸을 보면서 뭔가 달라진 점을 못 느끼셨나요? 일단 사진으로만 비교해도 지난해보다 한층 더 탄탄해진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한동희는 원래도 피지컬이 좋은 선수였지만 비시즌에 운동량을 늘려 몸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근육량이 올라가면서 타석에서 조금 더 타구에 힘을 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희는 원래 롯데 내에서도 워크에식이 좋고 노력을 많이 하는 선수로 유명한데 이 운동량과 노력의 결과가 드디어 결실을 맺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2번, 타석에서 달라진 접근. 보통 올 시즌 한동희처럼 성적이 좋은 선수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볼넷이 많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투수들이 피해가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려면 좋은 선구안은 필수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올해의 한동희는 조금 다릅니다. 일단 타석당 볼넷 비율을 보면 2020년, 2021년에 비해서 조금 떨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위압감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볼넷의 개수에 변화가 없거나 볼넷이 줄었다는 것은 좀 이상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은 이렇게 많은 홈런을 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진의 비율은 오히려 줄었다는 점인데요. 말하자면 한동희는 볼넷과 삼진이 모두 적은 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운트가 차기 전에 그냥 무조건 공략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타석에서 일단 치기 좋은 공이 들어오면 볼카운트에 상관없이 무조건 강한 스윙으로 좋은 타구를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대응 방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석당 투구수도 확연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원래 빠른 타구 속도와 좋은 타격 재능을 가지고 있던 한동희가 소극적인 과거의 자세를 버리고 적극적인 자세로 타격을 가져가며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번, 달라진 변화구 대응 능력. 지난해까지 한동희를 포함해서 리그에서 신인급 우타자들이 겪는 대부분의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바깥쪽 흘러나가는 슬라이더나 떨어지는 포크볼로 공략을 당한다는 점인데요. 보통 리그에 좌투수보다 우투수가 더 많고 우타자를 상대로 이렇게 흘러나가는 변화구를 던지기 때문에 이걸 공략 못해서 1군에 살아남지 못하는 우타 유망주들이 많습니다. 한동희 역시 어느 정도 리그에 적응을 했지만 이러한 약점을 지난해까지는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시즌에는 이 바깥쪽 흘러나가는 슬라이더에 대한 대응이 너무 좋아졌는데요. 한동희의 경기를 보다 보면 타석에서 바깥쪽 흘러나가는 슬라이더나 떨어지는 포크볼을 꼼짝 않고 지켜보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 갑자기 뭔가가 잘 보인다 이렇다기보다는 1군에서 많은 경험이 쌓이면서 자연스레 공을 좀 잘 구분할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결국은 지난 몇 년간 꾸준히 1군에서 나오면서 수준급의 변화구를 보며 적응력을 스스로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동희는 모든 구종에 크게 약점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구 대응 능력을 봤을 때 한동희의 슬럼프는 분명히 오겠지만 어느 정도 짧게 끝나고 성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한동희가 지금처럼 4할을 치고 홈런 1위를 유지하고 이런 기록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르겠지만 내려와도 분명히 리그 정상권의 위치에 있음을 저희가 한번 장담해 보겠습니다. 스포츠 클래식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이미 롯데의 최고 타자, 리그 최고급의 타자로 성장한 한동희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그리고 상승세를 탄 롯데를 어디까지 데려갈지도 저희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컨텐츠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